안녕하세요. 육균대학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희입니다. 다들 아시나요? 육균대학 아시는 분? 예 이상 들으신 분 내리시고요. 요즘에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요즘에. 이 중에 글을 올리시고 하시는 분? 자료 올리고. 지금 한 명 역시 좀 지고 있는 해 같습니다. 오늘 저는 육균대학의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웃음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항상 육균대학 대표로서 어디를 가면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고등부하고 얼굴이 다르시네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육균대학은 제가 안 만들었고요. 분명히 육균대학을 만들고 처음에 만들었던 정신을 저와 같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롯데 총장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것만이 웃긴 자료로 갈 수 있는 거죠. 웃긴 자료로 가면 물 좀 먹게요. 구입부 기립비 시스템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웃긴 자료 게시판인데요. 맨 위에 글이 325개죠. 300개가 넘으면 제목들이 빨갛게 변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별명이 있죠. 빨갛게 되는 볼 때만 해. 300개가 되면 이 빨갛게 제목들이 표시가 되면 훨씬 더 많은 클릭이 나오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더 옵니다. 그럼 추천도 훨씬 더 받겠죠. 그러니까 웃긴 거는 탁월하게 조금이라도 더 웃긴 거는 훨씬 더 빠르게 베스트를 가게 됩니다. 베스트 게시판인데요. 추천수 500개가 넘으면 붉은 빨간입니다. 더 많죠.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은 저보다 훨씬 더 배수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는요, 성장하고 웃긴 대학을 운영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까요? 웃긴 대학에 와서 왜 글을 올릴까? 추천수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돈을 주나? 안 주는데. 우리 대학에 쌓여 계시는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개념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얼마나 추천 국어를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비열하게 하는 거예요. 한 대학 더 받기 위해서 쪽지를 막 수백 통씩 날리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더 이해 못하게,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던 게시판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 이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까먹었네. 통장하고 저는 사실은 그 웃긴 자료나 대기 자료보다 사실 그림 낙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국내 최초로 그 그림판 낙서죠.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에카키라고 하죠. 일본말로. 그 웃긴 대학이 처음이고 지금은 거의 모든 커뮤니티, 네이버 붐에서도 롯데를 따라했죠. 그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네이버의 그 오에카키는 거의 포토샵 수준입니다. 동그라미도 그릴 수 있고 자동으로 그라데이션도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웃긴 대학은 유저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 원론적인 점의 굵기와 선의 굵기, 그 다음에 색깔만 지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왜 기능 없고 그래야 실력 차이가 난다. 절대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거 되게 여러분 우습게 보이시죠? 이거 되게 어려운 그림입니다. 그리려면 저건 어떻게 그렸을까요? 자네 마우스로 있고 근데 요 게시판 베스트를 좀 볼게요. 올려야 베스트만 제가 몇 개만 믿기지 않죠? 이 정도면 뭐 만화를 좋아하면 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거보다 더 작동성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놀랍죠?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아 하나 더 남자 그림이니까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사실은 점이나 선을 선택을 하고 굵기 선택을 못해요. 최소 점으로 해서 마우스로 찍어야 됩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그림 같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색 정하고 찍고 색 정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3일 정도 걸립니다. 웃긴 대학은 중간 저장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트나 이게 되게 안정성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게 끊기면 정말 허술합니다. 근데 이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놀랍죠. 그 그림 낙서에서 한번 정모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화가분들 왜 모자이크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느끼하는 거 그런 거 쓰시고 되게 정말로 화가분들이 모이셨어요. 느끼지가 않죠. 저는 미대생들인 줄 알았는데
경험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 올릴까? 이거 왜 3일 동안 하고 있지? 그러고 있을 때 그중에 되게 점잖으신 화가분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왜 그림을 그렇게 그리세요? 직접 캔버스에 그리시면 더 잘 그리시던데. 웃긴대학에 이렇게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요. 이게 자기가 그림을 해서 업무를 다 하자마자 추천수가 막 달리고 미세 댓글로 걸작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러고 달리거든요. 그 댓글을 계속 밀로드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댓글 안 달리면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그 말을 듣고 다시 제가 사이트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다시 봤어요. 사이트를 한번 다시 보시죠. 총장이 98년 이후로 처음에 만든 웃긴 대학의 모토, 슬로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그냥 넘어서 봤죠. 근데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웃긴 대학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은 말 같은데요. 웃긴 대학에 오시면 되게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재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와서 웃으세요. 이게 아니고 웃긴 대학에 와서 재밌는 걸 올리고 재밌는 글을 써서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1년 반 만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웃긴 대학의 정신이구나. 운영자가 좀 잠시 상태가 좀 잘못됐어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주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에서 수동적으로 남이 올린 건 보고 웃으면 행복하죠. 하지만 내가 올려서 남을 웃기면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아 이것도 애니메이션이죠. 이런 쓸데없는 애니메이션 좀 넣지 말아야겠어요 다음에. 자 다음은 한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이 웃음과 행복에 대해서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웃긴 대학 대표인데 웃긴 자료를 하나 골라봤어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런 작은 그림이 있었고 이런 큰 그림이 있었고 다행이다. 제가 유명한 게 없다고 하는데 같이 저랑 같이 유명한 걸로 웃기죠?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자료를 올려서 올린 거를 지금 여기 있는 한 5천 명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대기자료에서 50개를 받아야 웃긴 자료로 가는데 50명 추천을 받는 동안 웃는 사람이 보통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좀 더 많죠. 그리고 여투빨간 300개일 때는 웃는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되고 짙은빨간 때 500개 추천 그 다음에 1만 명 정도가 웃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간단히 산수를 해보면 한 달에 적어도 저희가 짙은빨강이 200개 정도는 되니까 한 달에 200만 명 정도가 피식하고 웃겠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약간의 행복을 느낄 겁니다. 웃긴 대학은 되게 좋은 사이트네요. 그래서 행복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웃는다고 하죠. 근데 요즘 그 과학계에서 증명된 바로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웃긴 대학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이 웃는 만큼 나는 더 행복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년 동안 웃긴 대학에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높은 가치죠. 내가 자리를 올려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나도 행복하고 그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의 이득을 가져가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다음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웃대티라고 티셔츠 사업을 좀 잠깐 했었어요. 물론 제작과 판매는 외부에서 했었고 저희가 유저들한테 물론 창작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유저들한테 디자인을 받아서 투표를 하게 하고 추천수가 가장 많이 받은 디자인을 제작을 해서 팔고 수익금을 다시 디자인에 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1등한 디자인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학에 그렇게 수많은 디자이너들 정말 화가분들이 있으셨으니 얼마나 좋은 디자인들이 나왔겠어요. 근데 약속은 추천수가 제일 많이 받은 거를 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등을 한 게
오지는 않겠지. 맞겠지. 간지 않아요. 전 사실 정말 뽑기 싫었어요.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 무슨 디자인. 그냥 앞뒤 그냥 써서 사실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추천서 1위를 받았어요. 전 지금도 재미가 없는데. 그 심지어는 사람들이 명곡을 돌아다닙니다. 배지가 2위한 겁니다. 이해가 근데 재밌게도, 그러니까 저는 좀 뭔가 좀 붕떨어진 거죠. 유저의 성향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티티가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한 그 티셔츠 중에 가장 많이 팔렸어요. 30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동대문에서 티셔츠를 제작하는 거의 모든 그 제작사들이 고용을 했죠. 저희가 다 못 잡았어요. 사실 잡을 힘도 없었고요. 그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몇백만 장이 팔렸을 거예요. 아티티가. 심지어는 이 디자인을, 저는 아직도 디자인을 치고 있지 않지만, 디자인을 한 친구가 수시에 합격을 했어요. 디자인 학과에. 또 아티티를 가지고. 뭔가 이득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 작가들이 참 많죠. 요 작가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인터넷 많이 안 하시는군요. 나비효과라고 아시나요? 네, 나비효과 작가 그림체인데 그림체를 이해를 못하신 거죠. 그 사람의 자기 자화상이에요. 그런 건데 우떼툰이라고 있어요. 만화를 올리는 코너인데 우떼툰에서 아마추어로 만화를 그리다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유명해지면 네이버가 프로로 데려가죠. 네이버 가서 그리세요. 돈을 받고 그릴 수 있잖아요. 저희는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프로로 만화가 되면 웃긴 대학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죠. 거기서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리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되게 뿌듯해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해드리는 게 없으니까. 나비효과 작가도 사실은 그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마 인터넷상의 만화가들 중에 반 이상이 롯데 출신입니다. 롯데 총 출신이죠. 그래서 고맙다고 총장을 보여드려요. 고맙고 미안하고 그때 아쉽다고. 저는 참 존재감이 없어요. 항상 저럴 때는 충성을 드리더라고요. 이게 영원한 붉은 마감입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 카리스마라고 아시나요? 이 친구도 원래는 웃긴 유머에서 소설을 쓰던 친구인데 소위샷 이런 걸로 해서 사진 스틸컷으로 만화를 그리죠. 사실 굉장히 기적적인 친구예요. 지금 프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스폰서를 받으면서 그런 만화들을 그리고 있고 디튼디치라는 책도 나왔었죠. 그리고 소설을 쓰다가 저렇게 책을 낸 도퍼스라는 친구도 있었고 야혼의집이라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부부였어요. 사무실을 저 책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얼굴 두 분 다 얼굴에 저 착해요 라고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착하시네. 그러니까 너무나 롯데 때문에 우리가 작가가 됐다라고 그러면서 사인을 하셔서 저한테 증정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뿌듯하죠. 제가 할 일이 없는데 전 가만히 있었는데 고맙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 책은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만화로 그렸었는데 실제로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앞으로도 더 잘 되시길 바라는 분들이고요. 귀기라고 말하고 귀기 굉장히 롯데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소리 작가도 물론 롯데에서만 활동하신 분들이 있고 다른 데서도 약간 활동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지만 출신 그 만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한테 행복을 주다가 글을 쓰다 보니 갑자기 연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죠. 작가님, 갑자기 작가가 됩니다. 그러다 심지어 이렇게 돈까지 버는 거죠. 이렇게 인터넷을 능동적으로 쓰지 말고, 수동적으로 쓰지 말고 능동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을 가지시고 부가적으로 이득도 누리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이제 웃긴 대학을 넘어서 인터넷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 가네스 공업 밴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용어를. 장기화도 좀 비슷한 수준이죠. 가네스 공업 밴드. 요즘은 그냥 미디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다 집에서 녹음까지 다 끝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없어요. 집에서 녹음을 한 친구들이 너무나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들을 좀 뽑아왔어요. Just gonna stand there and watch me burn. But that's alright, because I like the way it hurts. Just gonna stand there and hear me cry. But that's alright, because I love the way you lie. I love the way you lie. Everybody is fond as me. So you can take this chance in the end. Everybody's gonna be wondering how you feel. You might say this is ludicrous, but how you feel. Gracias.